정을 중심하고 주체 대상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수하면 그 결과로서 사회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4위, 네 가지 위치죠. 사회 기대는 4수의 근본이 됩니다. 또한 3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정부나 3단계를 통해서 3대상 갖게 됐죠. 그래서 3수의 근본이 됩니다. 사회 기대는 그의 각 위를 중심 삼고 각각 3대상이 되므로 이것을 총합하면 12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한 12수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. 네, 하나님. 사회 기대는 또한 선의 근본 기대이기도 합니다. 네, 하나님 중심 남편 부인 자녀. 사회 기대는 또 하나님 남편 부인 그리고 자녀로서 이루어지게 되죠. 그것들이 정분합 작용의 3단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. 네, 가치, 사랑, 의미, 소유, 기쁨, 완성. 네,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 바로 사회 기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.